서대문구 홍제동 9-81 일대 개미마을과 문화마을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. 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당동을 포함한 후보지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.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85곳이 됐습니다. 홍제동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 건축물 밀집촌입니다. 석축 붕괴 위험,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후 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